좀 가드를 좀몇명좀 세워놔야지. 가드를. 업주씨 뭐 하세요? 이 방송 못다 이 개. 근데 왜 초장부터 그렇게 욕지거리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너는 내려가기만 내려가 봐. 너는 신발로 못 올라오자.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객지 내려가서 또 개인이고 좀또 알았어. 너 어린애들한테 먹을 때 먹을 거랑 뭐잘 때랑 형이 지금 알아봐도 되려나 그런 것도 전화 한번 해볼게. 예 형님 아무튼 형님만 믿고 내려갑니다. 전화 줄게. 아예 형님 알겠습니다. 아 원래 업주 형이 그 원래 고향이 전라도 그쪽이야. 그래서 뭐뭐다뭐뭐 이렇게 다뭐어 우리끼리 뭐다 이렇게 뭐 통하고 이제 다 그러지. 응? 예, 형님. 아이고, 예. 제가 운전 중이라, 예. 아, 운전 중이에요? 예. 형님,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니,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예. 이제, 수환이 이제 전화 받고, 예, 형님. 예, 방송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이제 방송 잠깐 봤는데, 예. 예, 혹시 이제, 가고 있나, 도착했나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했습니다. 아, 예, 형님, 한, 지금, 90km 정도 남았는데, 뭐, 그냥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가서 바로 방송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그냥 좀 시간 좀 늦고 해서 뭐 그냥 앞에서 그냥 해장국이나 이렇게 좀 먹고 오늘은 좀 일단 좀 쉬고요. 그래요, 이제 상무지구에서 움직인다 하니까, 네, 이제 예. 친구들한테 이제 몇 시부터 할 거예요? 일단 뭐 자고 일어나서 뭐좀한 오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형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 일단은, 뭐 전화상이니까 뭐 길게 뭐 얘기할 건 없고, 저기 뭐 친구들한테 대충 얘기해서 막둥이 이제 붙일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 아, 형님, 뭐, 그렇게 위험합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 예. 동네가 난 그렇게 보진 않는데 하도 뭐 수환이가 뭐 하는 것이 이제 뭐 떠드는 것이 동네가 오라 뭐 딴지를 건다 뭐 한다 그러니까 방송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거 방송하는 게 이제 원활한 게 있어야지 또 아닌 말로 뭐 동네가 어디 가고 뭐 꼬맹이들이 뭐 달라붙고 무시하고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여기 초행길이라, 예. 예. 아, 형님, 아 이거. 광주는 처음 가요? 아, 예. 이거 태어나서 좀 처음 가봅니다, 형님. 지금은 이제 지금 혹시 뭐 그런 놈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 아닌 말로 좀 이제 동네 지역 자체가 약간 좀 으쇠고 그러니까 좀 본의 아니게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동네 저 친구들한테 관광이고 등산이고 이제 부동산이고 뭐다 얘기해 놨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말 이제 어린 애기들 아니말 그 쳐다보는 거지 뭐 어린 애기들 뭐 딴지 걸지 뭐 나이 먹은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얘기했고 내가 이제 아침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일단 편하게 가세요. 형님도 이렇게 또뭐 동생 괜히 또 이렇게 형님 또 패기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괜히 좀 죄송스럽네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나도 어차피 뭐 이제 우리 이제 아우니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아닙니다, 나중에 형님. 만나서 같이 밥한끼 먹으면서 얘기하시고. 형님 예, 아무튼 그래요. 저 방금 뭐 즐겁게 하시고. 아무튼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예 형님. 예. 연락을 또 취해놓고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아이고 업주 씨가 참일 처리가 야물딱져요. 야물딱져. 강남에서는 그렇게 시골에 강남 벌고 프레임 씌워주고 이랬는데 아이고 또 우리 또 우리 업주 씨또 약간 또 고향 동네 가고 하니까 또 확실한 것 같네요. 그죠? 발걸음이 한층 여러분들 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